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부익부 빈익빈. 사실 오늘 말씀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주부 공간이 짧아서 저렇게 제목을 갖다 썼고 오늘 말씀 그대로가 다 제목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해 갈수록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옛 인생의 법칙들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인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고아와 과부가 더 이상 없고 슬픈 눈물이 없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급하게 자꾸 묻는 거예요. 예, 그 나라가 곧 오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차지할까요?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그들의 곁을 떠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셔서 직접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시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본인은 잠깐 떠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 그것은 달란트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비유가 한 문화의 비유로도 역시 얘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종에게 어떤 주인이 나눠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 말씀에서는 열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한 문화는 얼마예요? 한 60유로 정도. 달란트는 꽤 큰 돈이죠. 그러나 한 문화는 한 60유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을 열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주인이 다시 와서 그 달란트로 한 문화로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결산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또 문화의 비유에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기쁨 속에서 자신이 주인을 생각하고 또 주인이 자신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귀한 사명, 또 귀한 투자를 해준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한한 긍정성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했고 그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였고 또 순종했고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마음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걸로 장사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보상을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주인이 약속했나요?
아니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약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부 다 장사한 사람은 다 이윤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갑절의 이윤을 남겨서 뭐를 했을까요? 주인이 다시 왔습니다. 그럼 분명히 주인의 것이었고요. 그래서 주인이 다 그것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주인 앞에 다 내어놓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절의 이윤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해가지고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작년쯤 여러분 장례식을 우리가 다 치렀을 거예요. 네?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안 돌아가시고 계신 걸 보면 남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나갈 것밖에 없어요. 나갈 거 다 생각해 보니까 또 모자라. 제가 가끔 이 조크로 얘기해줘. 성도들 만나면 정말 실직 상태에서 전기도 끊기고 그런 정도 같으면 제가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살고 계신데 이 선진국에서는요 그냥 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자기 삶을 누려야 사는 거잖아요. 예, 400유로잡이라는 거 스위스에서 그 도입했죠. 400유로잡. 독일에서도 600유로잡. 야, 400유로 갖고 어떻게 살아? 600유로 갖고 어떻게 살아? 예. 그런데 그게 굉장하게 경제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는 거 말이에요. 예. 예, 놀라운 경제개혁. 독일이 그렇게 최소임금제를 도입하면서 통독 이후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구조조정, 그리고 재반 비용들을 군사를 확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꽉 떨어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경제가 활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장사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하게 순종했고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무한 긍정성. 그게 뭐냐면 하나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가치. 여러분, 경제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가치 창출인 거 아닐까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회사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들어오나요? 사업을 하면은 해가지고 다 자기 손으로 들어와요? 예, 그런 사람은 장사를 아마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어? 내 돈 어딨나, 내 돈 어딨나. 아니죠. 남의 돈 갖다가 장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에 내가 활력이 되고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같이 누리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품처럼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자녀 양육했지요. 그리고 세금 냈지요.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용했지요. 그러나 내가 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의 도구가 된 것뿐이죠. 그렇죠? 예. 이건 뭐 경제 이론이랄 것도 없는 아주 상식 초보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고 기여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사고
위대한 장사꾼, 큰 장사꾼들은 항상 사람을 샀고요. 생명을 샀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쉰들러스 리스트에서 유대인 근로자들을 자기 부당하게 벌은 돈을 다 다시 개워내면서 그들을 사들이죠. 예. 나치의 그 하수인들에게 자기 돈을 다 지불하면서 그 유대인 근로자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가스실에서 사옵니다. 그래서 다 사오고 마지막에는 차 한 대 남았죠. 그런데 그 차를 자기가 팔 생각을 못해서 몇 명을 더 사지 못했던 것을 그는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죠. 전쟁이 끝나고 이 오스카 쉰들러는 어떻게 되었나요? 파산했습니다. 파산했어요. 왜냐하면 예. 오스카 쉰들러는 왜 파산했느냐면 자기가 가진 자본을 사람을 사는 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파산한 것일까요? 파산하지 않았더라면, 예? 그 생명을 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자기가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불이한 물질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면 뭐가 남았을까요? 어쨌든 그에게는 어차피 남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남는 것은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땅에다가 투자를. 네. 여러분 응답하라 뭐 1988 그것도 굉장히 눈물을 흘리게 하고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뭐 그리고 가족은 영원하다. 아, 예, 보증서서 돈 떼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결국은 가족밖에 없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어디로 이사가요? 분당 판교로 이사가죠. 예, 마지막에는 결국 남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얘기를 거기서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들이 거기 쌍문동 버리고 이사가는데 어디로 가요? 예. 저는 안 봐서 그렇지 모르지만 그 결론이 그렇게 돼요. 예. 안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이사 가는데 한적한 곳으로 간다 그러는데 판교로 간대요. 예. 마지막에 네. 해피엔딩을 암시하죠. 무슨 해피엔딩? 예. 그들이 안전하게 대대손손 남는 장사에 대한 해피엔딩.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렸던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 거짓 감동과 가짜 스토리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들였다가 휴머니즘이 역시 설교보다 은혜가 있어. 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어렵도다. 솜사탕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에는 왠지 가슴이 짠해, 감동이 있어, 뭐 페이소스가 있어.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결국은 예, 땅에다, 세상에다 투자하는 니들은 새되는 거야. 결국 그런 결론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시대도 하수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다 묻었다.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땅이란 땅에 묻어놓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원래 보물섬에도 다 묻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 같은 어떤 그런 투자 개념이 없을 때 부자들은 다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요즘도 묻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전에도 뭐 5만 원권이 뭐 다발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 놓은 거예요. 주인이 와서 검증했습니다. 다시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를 칭찬해서 그대로 이것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 주인이 자신에게 준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준 것은 한 달란트, 한 문화가 아니라 존엄성이었습니다. 대가 없이 그에게 주어서 주인을 대신하여 값있는 일을 하게 한 그 존엄성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얻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아이의 문제, 집의 문제, 또 내일 이사갈 문제, 그 다음 사는 문제, 그 다음 먹는 문제. 주님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존귀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부탁하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모두 다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윤이 더 값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장사꾼들은 결국은 자기가 누리는 것은 별로 없어요. 페이스북으로 돈을 번 무슨 버고요? 예, 어쨌든. 자기 재산 거의 다 내놓겠다고 했죠? 예. 그래도 남는 게 꽤 많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큰 장사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주머니에 챙긴 내 돈 어디 갔어? 라고 묻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안목을 가지고 큰 기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가 물을 동하게 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모든 자원도 하나님의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생명을 이롭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존엄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내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게 남는 게 무엇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법칙에서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결국은 나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성격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희생적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멋지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져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연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 Use of Money라는 설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다 쓰십시오. 이것은 마치 돈 좀 벌었으니까 좀 써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 연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파묻었던 그는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는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더 큰 기회들을 그는 갖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그들은 주인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그들은 두 배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에 상응하는 값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완전 연소된 것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노래 실력을 묻어둔다면, 피아노 실력을 묻어둔다면, 샘 잘하는 것을 묻어둔다면, 여러분의 우리말 솜씨를 묻어둔다면, 언어 실력을 묻어둔다면, 그리고 그것이 돈이 안 돼라는 얘기만 늘 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네? 알아주지를 않아. 내가 설 자리가 없어. 그것 가지고는 할 게 없어.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이거 가지고 할 게 없어라는 말은요. 이거 가지고 돈이 안 되라는 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영어 잘하세요? 아이,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영어 갖고 돈이 안 돼, 그 얘기예요. 예? 영어 생전 안 하다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서 나를 도와주는 현지인이 나와서 단 둘이 이틀 다닌 적이 있어요. 다른 말이 아무 말도 안 통해. 그 사람 부러워하는데 제가 부러워 안 돼요. 그 친구도 영어를 잘 못해요. 저도 영어 오래 배웠지만 말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이틀 다니니까 영어가 너무 잘 돼. 네? 못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못하는 말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미국 사람이 와서 본다면 못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둘 사이에는 오케이. 때로는 오케이만 서로 네 번 하면서도 말이 다 통해. 점심 먹으러 가는데 햄버거 오케이? 야 오케이. 그걸 딱 주면서 오케이? 야, it's okay. 서로 다 완전히 이해됐어요. 그러나 이 실력을 가지고 제가 골드만삭스사의 이사로 취임하지는 못해요. 턱없이 자격 부족이죠. 그러나 내가 그러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내 그 영어 실력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어요. 뭐가 더 큰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완전 연소되는 일.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과 가치가 남김없이 발휘되는 일과 돈이 되게 하는 일. 어느 것이 더 존귀한 일일까요? 어느 것이 더 가능성 있는 일일까요? 세상에 외치고 싶어.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예,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30대까지는 고생해도 아니지 20대까지는 고생해도 된다고 요즘은 좀 더 올라갔어요. 30대 중반까지는 고생해도 된다고 그 다음부터 잘 되면 된다고.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연봉 잘 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거. 근데 그래도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여기 와서 이사 갔는데 여기 온 것만 해도 상당히 특권인 것 같지만 이사 갔는데 집에서 비가 새잖아요. 그러니까 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학교 갔다 와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가는 거예요. 완전 연속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유는 남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이 문화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은사의 부족함만을 늘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타지 않는 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불이 붙지 않는 심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의 그 길이가 너무 짧아서 언제 다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제대로 쓸모가 없다고 남기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오늘도 간증드렸죠. 저 앞에 보세요. 좀 위치가 조금 화장실 가는 입구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좁아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예, 인형 전시해놨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생전 처음 해봤대. 근데 아, 그거 뭐 어디 맨해튼에다 걸어도 다 돼요. 예, 그 사람들이 뭐 한국 인형 알게 뭐야. 근데
되게 훌륭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대량 생산해가지고 알디에다 공급하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그래서 떼돈을 번다든지 그건 좀 부족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기뻐하고요. 교회가 기뻐하고, 탤런트가 있어. 그러면, 에이, 아니야. 이제 인터넷 보면 다 나와. 그렇다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믿음 생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뭐가 아무 거예요? 뭐가? 예? 매달 돈 좀 들어오는 거 그게 아무거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면 뭐가 아무거예요 도대체?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뭐가 아무거예요? 예, 그 생각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엄한 가치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연소시키지 못하고 불을 켜가지고 서랍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 나귀도 그 인생에 찬란하게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들의 백화파보다 아름답고 공중의 새보다 자유로운 너희들이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힘들다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축시키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땅의 소산을 기대하면서 땅에다가 꼽을 치고 파묻어드는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존귀함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장사하려무나 그러면 갑절의 이윤을 남기리라.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봤더니 나의 기질을 넘어서 나의 한계와 성격을 넘어서 순종해 봤더니 진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질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었더니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 안에서 또 하나의 기회가, 마치 하나의 가지를 쳤더니 새로운 가지 두 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갑절의 이윤이 우리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에레 남틀리시하게 명예롭게 봉사하는 것이 돈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습니다. 훨씬 더 사랑을 받아요.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를 얻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과 축복과 기도가 과외 선생님의 가르침보다 그 아이의 장래를 더 바르게 세웁니다. 이를 믿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화 있을진저. 돈이 말해주는 거라고 고액과외, 쪽집게 과외가 애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화 있을진저. 틀렸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존엄함에 대하여 부정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질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동안 완전 연소되고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이유는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복음이 미리 도달해 있었다고 말해요. 향기는 미리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큐티 베이직 세미나 하신 분들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기질은 뭐예요? 아직, 예? Not yet. 예. Noch nicht. 예. 변화되지 않았어. 나는 천사가 아니야. 머리 봐. 푸석한 거 봐. 내 천사 머리가 아니잖아. 예? 예. 그러나 여러분 벌써 느끼셨나요? 주변에서 뭔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 그걸 애써 부인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질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주님은 달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 그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풍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육체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은 유사점이 참 많아요. 근육 발달시키면 더 무거운 짐을 들게 하죠. 예. 지난번에 보니까 전영철 집사님이 뭐 1년 반 운동했다는데 근육이 그런 사람들은 이사할 때 피아노 들어야 돼요. 그지만 본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나요? 아니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딱 벗고 마지사입니다. 피아노 들게. 자, 힘 있는 사람 피아노 들자고. 그들은 더 들게 되지만 기쁨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위축되고 점점 무능하게 되고 있었던 작은 근육까지 상실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대우하지 않은 대가는 정말 큽니다. 봄이 와도 겨울을 살 것이고 생명력이 왕성한 여름에도 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의 기쁨과 그리고 재생산과 다시 확대되는 재투자의 그런 비전에 가슴을 떠는 게 아니라 겨울이 오는 추운 날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인생입니다.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멋지게 살 것인지 아니면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보니까 저 사람 독일에 올 때는 그래도 꽤 괜찮게 잘 나가는 듯이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 얘기가 두려운 건가요? 그런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더 풍족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 더 영광된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